여러분, 갸이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는 진짜 예쁜 립들만 모아서 가져와 봤거든요. 참고로 저는 여름 쿨 라이트인데요. 일부러 막 여름 쿨 톤한테만 어울리는 립을 가져오겠어.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실제로 제가 너무너무 평소에 애용하고 애정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조금 본의 아니게 쿨톤들에게 어울리는 색상이 살짝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같이 우리 몽독자들의 인생 립이 될 수도 있을 만큼의 아주 예쁜 립들을 모아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첫 번째 제품은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애용하고 정말 데일리로 잘 썼던 제품인데요. 헤라의 센슈얼 뉴드 글로스 허쉬라는 컬러입니다.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제 주변 쿨톤 친구들에게는 싹 다 추천했던, 그래서 제가 이걸 쓰는 거를 무조건 제 친구들은 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정말 아꼈던, 그리고 아끼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는 그냥 딱 사랑스러운 맑은 딸기 시럽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입술에 올렸을 때 정말 형광등을 땅 켜주는 컬러기도 하고, 이거는 여쿨 중에서도 특히 라이트 톤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실패할 수 없을 만큼 흰기는 쏙 빠지고 그 맑은 채도의 핑크만 딱 살려준, 그래서 실제로 입술에 올리면 너무너무너무 예쁜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살짝 플럼핑 효과가 있어서 볼륨감도 업 시켜주면서 원체 제형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반딱반딱 글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보여도 데일리하게 아주 입술만 돋보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핑크톤이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께 다 추천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나는 형광핑크가 특히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께는 아무따 추천입니다. 다음은 요거 롬앤의 주시 래스팅 틴트 베어그레이프라는 색상인데요. 이것도 엄청 유명하죠. 개인적으로 조금 자연스러운 컬러고 명도나 채도가 아주 높지 않아서 톤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나는 모브톤이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테스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베어그레이프만의 그 여리한 모브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3-4번 이렇게 바르지 않고 딱 한 번 정도만 두껍게 바르고 음파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는 편입니다. 그러면 광이 이렇게 은은하게 윤기나는 정도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헤라 허쉬는 확실히 쫀득한 느낌이 있다면 얘는 정말 살짝 위에 글로스를 얹은 것 같은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사용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얘는 확실히 좀 요즘 느낌의 감성적인 립 컬러라서 난 조금 흔하지 않은 컬러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너무 분위기 있는 컬러입니다. 다음은 짠! 이거는 얼터너티브 스튜디오 립 포션 3호 슈가 로즈인데요. 패키지가 너무 귀엽죠? 이건 진짜 파우치 안에 딱 넣고 다니면 모두가 탐낼 만한 그런 패키지인데,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요, 톤을 크게 구애받지 않고 웜톤, 쿨톤 다 사용이 가능하면서 컬러도 아주 데일리한 딱 화사한 핑크 코랄 색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입술 위에 보이는 이 글로시함이 끈적거리는 오일 광택감이 아니라 굉장히 입술이 편안한 수분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 번 발라도 입술 위에서의 이 제형이 서로 뭉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서 좋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수분광인 만큼 이 광택감의 지속력이 아주아주 오래가는 타입은 아니에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 한 반 정도 광이 죽으면서 일반적인 약간의 그냥 촉촉함만 남겨주는 벨벳한 느낌으로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막 발색이 진하지 않은 데일리로 막 바르기 정말 편한 제형과 컬러라서 슈가로즈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이렇게 매트한 질감의 립이고요. 이거는 에스쁘아의 이번에 새로 재출시된 세레나데 립 틴트입니다. 진짜 에스쁘아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재출시가 되면서 아주 약간 채도가 아주 살짝 빠졌거든요.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거 있죠. 사실 톤으로 따져보자면 이 세레나데는 약간 회기가 도는 살짝 톤 다운된 핑크라서 저 같은 여름쿨 라이트보다는 여름쿨 뮤트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컬러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좀 탁한 기운의 핑크색이라서 저는 이번에 재출시되고 진짜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미국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썼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글로시하고 광택감 난리나는 제품들 속에서 매트한 컬러 중에 좀 마음에 드는 걸 찾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오늘 나 단독으로 매트한 컬러 하나만 바르고 싶어 할 때 계속해서 손이 가는 제품이라서 이것도 우리 몽독자들에게 꼭꼭 보여주고 싶었고요. 매트하지만 건조하게 각질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제형이 전혀 아니고 입술과 입술 사이에 살짝의 수분막을 씹어주는 벨벳한 마무리감이에요. 그래서 전혀 건조하지 않게 사용 가능한 벨벳 질감이라서 나는 글로시 립보다 이런 매트, 벨벳파다 하시는 분들께 이 세레나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어뮤즈 듀틴트 물복숭아인데요. 이건 벌써 두 통째 구매를 해서 사용 중이고요. 그 중에서도 벌써 한 3분의 1 정도는 쓴 게 보이시죠? 그만큼 베이스로도 너무 잘 쓰고 단독으로도 잘 쓰고 있는 컬러입니다. 혹시 몽독자들 중에 난 좀 여리여리하고 좀 청순한데 광택감 있는 틴트 찾고 있다 하면 그냥 무조건 이 물복숭아 추천드려요. 그만큼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입술만 막 보이는 과한 글로시함이 아니라 정말 적당히 아까 보여드렸던 요 롬앤의 주시레스팅 틴트랑 조금 비슷한데요. 오히려 요것보다 좀 더 가벼운 느낌의 텍스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제가 입술색이 워낙에 조금 진한 편이라서 이렇게 여리여리한 컬러를 발라도 이렇게 빠르게 제 입술색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물복숭아는 입술색이 거의 없으신 분들 있죠. 나는 입술 너무 허해 이러신 분들이 쓰시면 정말 정말 빛을 발할 제품입니다. 또 재밌는 건요, 이 물복숭아가 진짜 그 지켜주고 싶은 여리여리함, 청순함 이런 느낌보다는 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채도도 높지 않지만 이 약간의 모브톤, 그 쿨톤이 주는 느낌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 있고 살짝 냉미녀 느낌의 여리여리함이니까 혹시 그런 무드를 원하셨던 분들은 이 물복숭아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은 짠! 유일한 이런 팟 타입의 밤인데요. 이거는 AOU의 글로이 틴트 밤 사과 밤이고요. 이건 진짜 그 어떤 다른 제형도 이 사과밤만의 제형을 따라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사과밤이 가진 이 독보적인 광택감은 진짜 인정. 인정입니다. 색감만 딱 보면 제가 처음에 발랐던 이 헤라의 허쉬 있죠? 요거랑 색상이 거의 비슷한데 위에 게 아까 헤라 허쉬고요. 요 밑에 게 방금 바른 AOU 사과밤이에요. 근데 색이 이렇게만 봐도 진짜 비슷하죠? 근데 사과밤이 조금 더 레드기가 강하고 요 허쉬가 형광핑크가 좀 더 강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AOU 제형들이 전체적으로 다 진짜 물먹립의 끝판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사과밤을 바를 땐 아싸리 이렇게 두껍게 레이어를 한 두 겹, 세 겹 발라서 진짜 찐득하게 올리거든요. 그래야 이 AOU 사과밤만의 그 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나 오늘 진짜 뭐 눈 화장, 뭐 볼터치, 아이브로우 이런 거 진짜 약하게 힘주고 입술만 아주 강조하고 싶어 할 때 이 제형 한번 써보세요. 진짜 입술이 탱글탱글탱글 아주 난리가 납니다. 아까 요 헤라 허쉬랑 비교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진짜 여쿨들에게 형광등 빵 켜주는 그런 색상이거든요. 대신 이 허쉬만큼 형광핑크가 세진 않고 조금 더 레드가 많이 가미된 정말 사과 그대로의 색감을 갖고 있는 컬러라서 형광핑크보다 레드핑크 원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오늘 보여드린 모든 립 중에 가장 광택감이 정말 쩌는 그런 제품이 바로 요 사과밤입니다. 다음은 어퓨의 과즙팡 틴트 대추 발라도 예뻐. 진짜 대충 발라도 예쁜 립이 이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건 진짜 제형이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선 이 쫀득한 광택감이 시간 지나면서 입술에 흡수되지 않고요. 그냥 이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이 글로시한 느낌이요. 막 물이 정말 막 가득가득 차보이는 수분광 재질, 막 물먹립 이런 느낌보다는 겉에 광이 아주 얇게 코팅되어 있는 탕후루 느낌의 광택이거든요. 사실 이건 진짜 가격도 너무 착하고 색감도 예쁘고 제형도 너무 좋고 그래서 더 많이 진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야 된다 싶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립이고요. 특히 진짜 예쁜 색감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피치레터, 무화과, 그리고 이 대추 발라도 예뻐. 근데 무화과랑 피치레터는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색상이랑 조금 겹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전혀 겹치지 않은 이런 브릭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름처럼 정말 대추 컬러예요. 대추 브릭 컬러 이런 컬러인데 톤이 아주 낮은 그런 텁텁한 가을에 어울릴 법한 그런 브릭 컬러가 아니라 정말 사계절 내내 다 사용해도 너무 예쁠 만큼 명도와 채도가 조금 있는 브릭 컬러라서 개인적으로는 톤에 크게 타지 않고 운동자분들이 즐기실 수 있는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다음은 요거. 이거는 데이지크의 크림드 로즈 틴트 로즈 크림이라는 컬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너무너무너무 많이 써서 사용감이 약간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더럽거든요. 우리 몽독자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단독으로 제가 거의 바르는 컬러는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톤이 많이 다운되면서 흰기가 많이 도는 컬러를 단독으로 바르면 조금 칙칙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보통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이 안쪽에다가 좀 더 채도가 높거나 컬러가 진한 거를 안쪽에 바르는데요. 근데 얘가 어떤 컬러랑 믹스를 해도 진짜 궁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파우치에 디폴트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애고요. 이름처럼 약간 크리미한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입술 사이사이 각질을 정말 잘 메워주고 무엇보다 건조하지가 않아서 제가 좀 전에 바른 것처럼 양을 많이 해서 발라도 전혀 건조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또 제가 조금 전에 발랐던 이 어퓨 이 제품을 안쪽에 바르면 이렇게 컬러가 바뀝니다. 아니 근데 이 조합도 너무 예쁜데? 이게 쿨톤이긴 한데요. 굉장히 미적지근한 그런 쿨톤 베이스라서 이렇게 어떤 컬러랑 매치를 해도 크게 이질감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스로 쓰기에 컬러도 너무 좋고 제형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입술 컬러가 좀 얼룩덜룩한 분들이 그 커버하기에도 너무 좋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입술 컬러가 좀 진해서 애초에 입술의 그 채도 자체를 낮추고 시작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찰떡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것도 제가 주구장창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무려 9가지 립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진짜 제가 좀 더 추리고 싶었지만 하나같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컬러들이고 제형이라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히 저의 취향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컬러군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우리 몽독자들에게 꼭 맞는 인생 립 하나쯤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